안녕하세요. 8월 성견인재실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상천외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할 텐데요. 이번에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 스타트업을 진행하고 계신 학우분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14학번이고요. 지금은 해피에버 애프터라는 공방이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해피에버 애프터라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해피에버 애프터는 일단 테라리움 공방인데요. 테라리움은 유리 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건데 저는 이제 3D 프린터를 접목시켜서 피규어를 3D 프린터로 제작하기도 하고 주문 제작을 받기도 하고 또 공방이면서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피 에버 애프터라는 이름의 의미가 되게 뭔가 행복한 그러한 것을 이제 연상시키는데 혹시 이런 이름을 정하게 된 이유가 딱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브랜드의 슬로건이 유리병 안에 동화 속 한 장면을 담는다예요. 그래서 동화의 마지막 구절이 해피 에버 애프터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온 거고요. 이 브랜드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염원을 담은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네. 봤었거든요. 아, 네. 봤더니 약간 동화 그런 캐릭터들, 피규어들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오픈 클래스 이런 것도 진행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클래스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람들 대하면서 나오는 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스트레스. 그건 근데 대부분 다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사실 테라리움이라는 그런 아이템이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테라리움을 사업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건축학과를 다녀서 관심이 가게 된 건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동아시아어 건축 워크숍이라는 걸 학과에서 가게 되었었어요. 대만에 갔었는데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원예 시장을 갔는데 대만의 어떤 고가도로 밑에를 이용한 시장이었어요. 거기서 어항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항을 팔 때 대만이 아무래도 캐릭터 관광이다 보니까 피규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규어랑 어항이랑 뭐 수초랑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을 쫙 진열을 해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되게 자기 어항을 막 꾸미고 이런 모습이 되게 되게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나서 저런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 고객층은 어떻게 되나요? 주 고객층은 대부분 이제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원데이 클래스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냥 취미 삼아. 취미 삼아 혹은 데이트 코스로 네. 이렇게 많이들. 굉장히 이름 해피 에버 애프터처럼 되게 사랑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름과 어울리게. 딱 동화의 엔딩을 꿈꾸면서 많은 커플들이 가겠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운영 구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혼자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후배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크루를 모으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 궁금한데 그 크루분들은 저와 동아리를 같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 동아리가 창업 동아리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보자 그때 이제 알게 된 친구들이었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구해야겠다 생각을 한 다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변 지인분들은 창업이라는 흔치 않은 길보다 취업이라는 조금 보편적인 길을 걷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취업을 하는 친구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그냥 예민해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꿈이 많은 편이고 좀 더 예민한 편이라 제가 꼭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초기 자금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처음 초기 스타트업을 준비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저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진행하는 종로 청년숲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플리마켓을 지원을 받았는데 매장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기본 자금 같은 거는 모아둔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정도만 감수하면 됐었고, 인테리어도 아무래도 제가 건축학과다 보니까 다 셀프로 했는데, 후배들이나 친구들, 동기들, 선배들 오셔가지고 막 도와주고, 가구 같은 거 막 당근마켓으로 사고 막 다 이제 수리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일 처음에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보면 발품 팔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조금씩 줄여나가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그러면 따로 프로그램에 지원한 거는 플리마켓에 지원해서? 네,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기상 공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그때 딱 타이밍이 맞았다고 해야 하나요? 공실이 생기고 들어올 사람을 찾게 됐는데, 이제 썸치킬에서는 플랜테리어에 관한 브랜드를 찾고 있었고, 제가 그거를 이제 잡은 거였고, 그래서 그게 떨어지지 않았나. 키워드가 딱 부합해. 네, 네. 그럼 그 오프라인으로 그때는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럼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오프라인이 되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그럼 혹시 해피 에버 애프터도 온라인상으로도 지금, 네, 제품도 잘 판매를 하고 계시는지? 온라인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 시작은 했는데,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테라리움이 이렇게 뒤집으면 다 무너져버리죠. 그래서 택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키트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키트 채널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문 제작 형식으로도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분야가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피 에버 애프터란 브랜드의 최종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건축학과를 나왔고 건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는 좋은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고, 어떤 사람이 그 공간에 갔을 때 위안을 받거나 혹은 좋은 감정을 느끼는 그런 거를 선물하고 싶은 것이 컸었어요. 그래서 해피 에버 애프터는 결국에는 그런 공간 사업으로 확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설계를 하는 것도 꼭 저 혼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친구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건축가들이 좋은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자신의 공방 자체도 어떻게 보면 테라리움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네요. 아, 너무 과대 예상인가요? 그런 생각 처음 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이트나?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채널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 성균관대학교 학우분들, 아니면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해피 에버부터 인스타그램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많이 있고요. 저희 인사동 썸지기 1층에 해피 에버부터 오시면 파격 할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놀러 오세요. 순대 학우분이면 어떤 할인이 들어가나요?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10% 할인해드릴 수 있어요. 파격적인 할인. 진짜 파격적인. 여기 양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들어주시면 여기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여기 블로그, 블로그, 여기 유튜브. 유튜브. 많은 학우분들 썸치킬 가셔서 꼭 할인된 가격으로 원데이 클래스 데이트도 즐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장에 방문하게 될 학우분들이 그 근처 가서 즐길 만한 거리들이 있을까요? 인사동이 정말 매력이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인사동 주변으로 경복궁도 있고, 그냥 주변이 다 놀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쌈지길부터 소개를 하자면, 쌈지길도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공간이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쌈지길에도 되게 많은 공예를 하신 작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긴 하지만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나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트업 혹은 창업을 준비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우분들께 조언 혹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여러 번 도전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게 작게라도 여러 번 많이 도전해보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온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한번 여러분 열심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회란 것은 준비된 사람이 잡을 수 있다고. 결국 준비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창업 혹은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신 학우분들께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마시고 작은 도전들 계속 하시다 보면 분명 기회가 찾아오고 자신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저희 오늘 기상천의 성균 인재실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